Hi, hello, welcome back to Easy 4K English Grammar Lesson provided by Professor 화국 리. 안녕하세요, 유아욱입니다. 자, 이제 초급영문법의 세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201과 202에서 이 Easy 4K의 내용이 될지 공부하는 방법들을 두 번이나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건 생략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것은 동사 중에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완료형이 뭐 있다는 것은 그 전에 한번 기초영문법에서 할 때 표를 가지고 봤었죠. 여기에서도 그 표를 가지고 보고 완료형이 뭔가 그 중에 이번에는 현재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기초영문법을 때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기체 그것인데요. 동사는 시제가 12개로 구분이 됩니다. 12개로. 그래서 제일 여기 Y축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언제인지 뭐예요? 현재죠. 현재.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나누지만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 과거에 사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에 살 수 있어요? 미래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다? 현재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미래는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지금 뭐 저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해성이 지구를 부딪혀서 지구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서 쓰를 수도 있고,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뭘 생각해서?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와 그런 경향을 볼 때 내 미래는 어떻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향을 볼 때 미래에는 어떻고다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운전 안 해도 가는 차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른 쪽으로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현재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과거에 있으면 I studied English. I studied English. 과거에 last year, 작년에 영어를 공부했다. 또는 미래에 할 것이다. I will study. I will study next year. 그렇게 언제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성공 못할 사람들이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I will study tomorrow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은 기초영문법에서 배웠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study English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그런데 I am studying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I am studying English 과거에 오고 있었다. I was studying English last year. Till last year, 작년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미래, I will be studying tomorrow. 내일은 나 영어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완료형 중에 현재 완료인데 완료는 현재까지 뭔뭘 하고 있다, 또는 뭔뭘 했다, 하고 있다, 뭔뭘 했다. 현재까지 또는 현재 다 마쳤다. 이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했다 하는 게 현재 완료고, 그 다음에 과거 언제까지 했다, 과거 언제까지 했다, 또는 과거에 끝냈다. 이건 현재 끝냈다, 과거에 끝냈다, 미래에 끝낼 것이다, 미래까지 할 것이다, 미래까지 뭐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미래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진행은 이제 그 뭐더고 완료고 진행이 앞은 것이고요. 과거 어느 시점까지 계속 뭔가 하는 중이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미래까지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복잡하죠? 이건 이번에 우리가 배우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급에서 배우거나 또 복잡하면은 안 배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 시제, 그 다음에 진행 시제는 이미 배웠죠, 우리가.
배웠고, 완료 시는 이번에 현재 완료를 중심으로 배울 것이고요. 완료 진행은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 형식과 용법에 보는데, 현재 완료는 have에다가 과거분사를 붙이고, 부사가 있거나 말거나, 이건 뭐, 옵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have, 과거분사, 부사,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이건 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용법이 있냐면은, 첫째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뭘 해오고, 지금까지죠? 계속해서 뭘 해오고 있다 하는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의 의미. 예를 들어서, I have met her for 10 years. I have met. 만나왔다. Have met. I have met. 만나왔다고 말이죠. met는 뭐예요? meet. 만나다. met. 만났다. met. 과거 분사. 이게 과거 분사입니다. 이제 과거 분사에 대해 좀 이따 다음에 좀 설명을 더할 건데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우리가 지난번에 동사 변형 배울 때 그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분사는 다음에 배울 거니까 우선 과거만 외라고 그랬죠? meet, met까지만. see, saw, finish, finished. go, went. 외라고 그랬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과거 분사입니다. see, saw, seen. finish, finished, finished. go, went, gone. 그래서 그 과거 분사들을 써가지고, we have seen, we have seen. 우리는 보았다고 말해. have seen the movie, 그 영화를 보았다. 보았다. before, 그 전에 보았다. 이건 뭐예요? 경험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 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그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the letter. I have just finished. Just는 막그 말이죠. I have just finished. 막 끝냈다. 무엇을? Writing the letter. 편지 쓰는 것을, 편지 쓰는 걸막 끝냈다. 막 편지를 다 끝냈다. 썼다. 하는 때, just finished. 이렇게 부사가 쓰이면은 그 부사가 뭘잘 표시해 주냐면 용법을 잘 표시해 주죠. for 얼마 동안 또는 언제 이래 하는 것은 계속하는 거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또는 10년 동안 해왔다. for는 10년 동안을 뜻 쓰고요. since는 5년, 3년 전부터 이렇게 할때 쓰니까 for나 since가 있는 그런 현재 완료형은 뭐예요? 계속을 나타내는 그런 현재 완료다. 그 다음에 ever, never, before, when, ever는 그 전에 그 전에, never는 그 전에 해보지 않았을 때, 해봤을 때고 이것은 해보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전에, once, 한 번, 그 전에, 한 번, 한 차례, 이런 건 경험이죠. 근데 한 차례 경험을 했다, 뭘한 적이 있다, 뭔한 적이 없다, 또는 그 전에 했다, 이건 다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just, 막, already, 이미, yet, 아직, 아직은 못한 것입니다. 완료지 못한 걸 예시라고 그러고요. Now, 지금, have 했다. 지금 끝냈다. 막 끝냈다. 이미 끝냈다. 이건 뭐예요? 완료. 다 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has gone. 어떤, 뭔말 했더니,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he has gone to England. 그는, 출발했죠? 저는 떠났다. 떠났다. 그랬더니, 뭐예요? 영국에 도착했겠죠? 그는 떠나서, 영국에 도착했다. 그는 뭐예요? 영국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영국으로 가버렸다. 자, 그러면 분사가 뭔가를 좀 공부를 하고 계속 오겠습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앞으로 분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제가 했었죠. 기정법에서. 자,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 part. part는 뭡니까? 부분이죠. 부분. participle.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그런 어휘의 형태를 분사라고 그러는데 이 분사가 나눠진단 말이죠. 분류 분배하는 그 분사입니다. 이건 뭘왜 분사라고 그러냐면은 분사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인데 동사는 동사 원형이 있고 이제 변형된 것이 있는데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 같으면은 I am 있죠? I am, you are,
He is 같은 게 동사죠? 동사. 그게 이제 I am. 그게 동사 원형입니다. 원사. 아니야. 동사의 원형은 be죠. be가 원형이고. 그 다음에 come. came, come. come이 동사 원형입니다. run, ran, run. run이 동사 원형입니다.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있는데, 그 동사 원형을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변형을 시키면은 그 변형을 시킨 그 동사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는 형용사 기능을 갖게 되는 걸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역할하는 거죠. 뭐가? 동사가? 뭔데? 동사 역할인데, 원래 그걸 좀 변화시켜서 뭘 한다? 형용사 역할도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걸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사. 어떤 기능에다가 추가적인 기능을 갖게 하니까 기능을 나눠서 하게 되겠죠? 그 중에 이제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됩니다. ing. 그러고, 뭐가, 형용사라는 건뭘 수식어는 거죠? 명사를 수식어는 거죠. 명사나 또 대명사를 이렇게 수식어는 건데, 이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는 것과 동사에다 ing를 붙여갖고 이것이 이것을 수식어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이 동사하는 명사, 이 동사하는 명사의 뜻을 갖도록 오는 게 현재 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에다 ing를 붙이면 뭐예요? 댄싱이죠. 댄싱. 춤추다. 이건 뭐예요? 춤추는, 춤추는. 그러니까, I saw a dancing girl. 나는 춤추는 소녀를 보았다. 나는 춤추는 소녀. dancing이 뭘 수식어입니까? 걸을 수식어죠. 이와 같이, dance에다 ing를 붙여서, 머니 기능을 갖도록 하는, 형용사 기능을 갖도록 하는 걸 갖다가, 현재 분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운다. baby, cry, cry, 운다고 말이죠. 우는 아이, 예, 우는 아이, 우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래야 됩니까? 더 화나게 해야 됩니까? cry, crying baby. 엄마들이 아기 우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죠? crying baby, 우는 baby. is cute? is crying baby cute? 우는 아기가 귀여운가요? 아니죠. is crying baby? 아이고, 지루하거나, 보링하거나, 짜증나거나, 고통스러울 거죠? A pain. A crying baby is a pain to the mom. 엄마한테는 우는 아기가 하여간 고통이다. A crying baby. 그 다음에 running man. 여러분, 영어에 running man이라는 게 있었죠? running. 계속 달리는 그런 백지 같은 사람이 있었죠? running man. 달리는 사람. I saw a running man. 나는 달리는 사람을 봤다. Running man. 그 다음에 killing, kill. 죽이다. 그 말이죠. killing field. 죽이는 field는 뭐예요? 이런 뜰 같은 거를 얘기하죠. field. 이게 뭐예요? 캄보디아에서 killing field가 있었죠. 크메르 루즈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교사가 있었는데, 이제 저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한다고 그러고, 모든 지식인들을 갖다가 다 죽였어요.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다 죽였습니다. 안경을 꼈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 자식 지식인이다 해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만져봐서 손이 거칠거칠하지 않고 깔끔하면, 아, 이놈 자식 인텔리겐처라고 그러죠? 이거 죽이자 해서 죽이고. 그냥 어린애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거기에 벌판에 가면은 이 어린아이까지 머리를 쳐서 죽이는 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필드, 그 킬링필드라고 그러고요. Resting place, rest는 쉬다 그 말이죠. 쉬는 장소, 휴게소 같은 거, resting place. Serving area, serve, 봉사하다고 말이죠. Serving, 봉사하는 area, serving area. 그냥 또는 service area라고도 하죠. Service area. 이런 게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앞에서 얘기했죠? 이미. 과거 분사형이 있었죠. 예. meet, met, met. 이게 과거 분사형입니다. 우리가 외울 때, 동사 외울 때 언제든지 이렇게 외웁니다. meet, met, met. 과거 분사. see, saw, seen. 과거 분사. finish, finished, finished. 과거 분사. go, went, gone. 과거 분사. 이렇게 외우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과거 분사에다가 그것이 뭘?
다음에 오면은 과거 분사에 다음의 것을 어떻게 한다? 수식해 준다 그 말이죠. 그것도 동사하는 동사한 명사. 왜냐면 과거니까 이미 헌 명사입니다. 이건 현재니까 지금 헌은 명사고요. 수식을 헌은 걸 수식하고 이건 헌 것을 수식하니까 동사한 명사. 예를 들어서 broken arrow. 옛날에 뭐 인디언 추장들의 그런 담화를 또는 일대를 갖다가 설명을 한 그런 영화에서 Broken Arrow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 왜? 그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문화를 파괴했죠. 그러니까 Broken Arrow, 부러진 화살이라고 그 사람들은 화살을 쓰는데 Broken Arrow라는 그런 이것도 아마 이런 용어가 있었죠. 아마 Broken Arrow. 어떤 화살? 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그 다음에 둘이 지금 권투를 하고 있는데 딱 때렸더니 팍 하나가 자빠졌습니다. 자빠지면 뭐예요? Fallen man, 넘어진 사람. 그 다음에 노래 있죠? 노래 있는데 어떤 노래? 히트 노래. 히트는 뭐예요? 때리다 그 말이죠? 때리다. 그런데 때리다 때리 히트 이건 현재 과거 분사가 똑같습니다. 히트 히트, 컷컷컷, 풋풋풋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재 과거분사 같은 건데 히트송 히트친 그러니까 아주 유행하게 된 그런 노래 히트 우리는 히트송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히트송 이런 걸 갖다가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과거분사는 뭘 수식이에요? 명사를 수식 거죠. 그래서 what is a recent hit song? recent는 현재죠. 최근 히트송이 뭐야? 최근 히트송 하나만 대봐하는 얘기죠. What is a recent hit song? 요즘 히트송이 뭔가요? 보니까 뭐 BTS Dynamite? 이걸 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갖고 수많은 트로트를 하고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런 트로트를 부르죠.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아주 잘 불러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잘 불러요. 강약을 잘 하고 그렇죠? 강약 음색도 좋지만은 그래서 아주 잘 부르는 스타가 됐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그런 군고구마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영웅이 돼가지고 아마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갖게 되는 그런 행운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고 그 뭐예요? 히트송을 가지고 있어 그러죠. 자기 노래도 있어요 보니까. 자 요즘 가장 그거보다 히트송은 아마 BTS 다이너마이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위에도 어떤 이런 분사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이게 이미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죠? 투부정사. 기초영문법에서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부정사가 뭐 있었어요? 투부정사의 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무슨 용법? 예,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 있었죠? 부사적인. 명사적인 용법은 to be or not to be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to live 산다는 것은 is 뭐예요? Fun, 즐거운 것이다. To live is a fun, 즐거운 것이다. 즐거움이다. 산다는 게 즐거움이다. 그런데 부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To live is pain. 산다는 건 고통이다 그랬죠? 고통.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인생이 생로병사가 이게 아무도 인간이 사는 게 고통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명상을 하고 도를 닦아가서 뭐가 되면은 부처가 되면은 예, 다시 이렇게 부처에서 환생을 한다고 그러죠. 다시 내가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다시 다음 세대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잘못하면 뭐예요? 지옥에 가거나 잘하면 어디로 가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천상에 그런 신으로 돼가지고 환생을 안는다는 얘기죠. 그게 열반입니다.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니르바나, 니르바나. 그래서 이렇게 to be, to live 같은 명사적인 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인 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It is a nice place to visit.
투부 정사는 대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죠. 그럼 투부 정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It is a nice place. 그 아주 저 근사한 장소야. 뭐기에 to visit. 방문 오기에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to visit은 뭐 place죠. 방문 오기에 좋은 장소. 장소 이렇게 해서 이걸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 범위라고 그러고요. It is a good time to begin or to start. To begin or to start. 지금이 언제든지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뭐 늦은 때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든지 나는 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는데 미적미적 계속해서 지금 몇년 동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니까 바로 시작해라. 그 말이죠. It is a good time to start. You're studying English. 너 공부하기에 지금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현재 완료, 아까 현재 완료를 갖다가, 현재 완료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걸 보았죠? 뭘로? 영법이 계속이랄지, 경험이랄지, 그 다음에 완료랄지, 결과랄지 이걸 했는데, 아까 예문까지 이렇게 다 보았죠? 다 봤고, 이제 추가로 한번 더, 예문을 하나씩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사 다른 걸 써가지고요. 자, 계속 오고 있다. I have met her since 2001년은 영어로 뭐라고 읽는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연도를 읽을 때는 연도가 보통 요즘은 네 자리죠. 네 자리. 옛날이야 뭐한 자리, 두 자리도 있지만은 요즘 이렇게 네 자리로 쓰는 연도를 읽을 때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는다고 그랬죠. 이 같은 뭐예요? 20, 그 다음에 1, 21, 그렇죠? 21, 2001 해도 상관없고요. 2001, 2021년은 20, 21, 뭐 이런 식으로. 아까는 뭐 for를 썼죠? for를 썼는데 이번엔 since를 써봅시다. I have met her since 2001. 나는 2001년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만나오고 있다. 요즘은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지죠. 그런데 좀 세상을 진지하게 살려면은 만나는 걸 조심하고 일단 만났으면 오래 지식하고 하는 것이 인성이 바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다음에 we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we have never been. been은 존재한다,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가봤다. we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거기에 never는 이제 ever는 해봤다고, never는 해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들은 그 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왔을죠. 지금 처음 와보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We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거기에는 그 전에는 가본 적이 없다. 만약에 here라고는 어떤 장소에 와가지고 We have never been here before. 우리는 여기에 그 전에 와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Have you already finished your homework?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너 숙제 끝냈니? Already? 벌써 끝냈니? 그렇죠? Have you already finished your work? 이미 이건 끝냈으니까 완료한 것이죠. 완료했다. She has gone to the airport. 공항으로 떠나버렸다. 그건 뭐예요? 떠났더니 어디에? 공항에 도착했겠지. 공항에 있게 됐죠. 이런 건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다른 걸 써갖고 before나 once나 now나 yet나 already나 이런 걸 써가지고 한두 개더 만들어 보시려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무엇을 누르고 일시 정지를 누르고 노트에다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걸 읽어보면서 잘 흉내내면 되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이게 앞에 중에서 계속 경험 완료 결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계속만 내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하는 것만요. 자, 계속하는 그 부분 현재 완료 시제에서. 계속 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계속하게 되는 걸 얘기한다면, have, has, 과거분사,
형태의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became ill last year. he became ill last year. 작년에 어땠어요? 아프게 됐다. and he is still in bed. 아파서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침대에 있다. 병상에 있다고 그러죠. 침대 병상에 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he has been ill in the bed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아파서 지금 계속 병상에 있다 그 말이죠. has been 어디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파서 지금 누워 있다 그러죠. 침대에 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보통 누워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바닥에 자니까요.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누워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속해서 뭐뭐고 일단은 since나 for라는 그런 부사를 쓰면은 편리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since는 어떤 기준이 되는 한 시점에서 그 후로 그 말이고 for는 기간 얼마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ve stayed here since last week.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다. 지금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I've stayed here for 3 months.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언제? for 3달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3달 동안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계속하는 단계에서는 뭐과 since와 for를 써서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이나 완료나 결과를 갖다가 여기서 계속하는 것처럼 계속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본 것처럼 한번 연습을 여러분이 이런 센텐스를 만들어가면서 연습하시려면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have been과 have gone, have been, be 동사하고 이건 go 동사죠.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좀 이건 아주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많이 쓰이는 거고 어떤 비슷하게 오해를 할수 있는 건데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to는 나는 어디에 가본 경험이 있다를 할때 I have been to랍니다. 그 다음에 I have gone to 나도 그것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나도 이것도 가는 경험이 있다가 아니고 gone을 쓸 때는 가서 거기에 갔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지 가고 없다 거기에 갔기 때문에 어디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has been to Canada before. she has been to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그녀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I have been to Canada. I have been to Paris. I have been to Seoul. 서울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before. 그다음에 she has gone to Canada. 그는 캐나다에 갔다니까 이도 가본 적이 있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가서 어디에? 여기 없고 어디에? 캐나다에 갔다고 말이죠. 그는 간 결과 캐나다에 있다. 그래서 캐나다로 가버렸다, 가고 없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has been to, 그 다음에 have gone to 비슷하지만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외워야 됩니다. 별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John lived in Seoul since 2000. 영어를 갖다 O라고 그러죠. 2000. 2001년은 2001. 이렇게 2001. 2000년은 2000. 00. 00로 안고 00라고 그럽니다. 2000. John은 언제? 2000년 이래 이후에 2000년부터죠. 2000년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 현재까지도 어디에?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계속 살고 있으니까 has lived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John lived in Seoul. In Seoul for 10 years.
10년 살았다 그러면 John lived in Seoul for 10 years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계속 살아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으니까 John has lived in Seoul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 have gone to the movie theater once. 한번 영화 극장에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는 이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Has gone, has been, has gone to, has been to는 뭔 차이가 있다? Gone to는 가고 없단 말이죠. 나는 한번 영화 극장에 간 적이 있다고 그러면 have been to죠. 경험을 얘기를 하죠.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she has known him for she was young. 그녀가 어릴 때부터 그를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는 뭐예요? 때부터 since겠죠? since. for는 뭐뭐 동안 she was young. 뭐 젊을 동안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she was young. 젊을 때부터 그를 알고 지냈다고 말했죠. 현재 완료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계속용법, 그다음에 진행용법, 완료용법, 뭐 결과용법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뉴욕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건 뭐예요? Ever. 경험이었죠. Have ever, never, yet 이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He has been teaching English. Has been teaching. 그는 영어를 가르쳐 왔다 그 말이죠. Has been teaching. 계속 지금도 가르치고 있겠죠. Has been teaching. 그는 영어를 가르쳐 왔다.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고.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Have you done your homework? 너 아직 네 숙제 안 끝냈어? 이거 뭐예요? finish 하는 거죠? finish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he has lost his bag. 그는 그의 백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잃어버렸어. 이미 없어져 버렸죠? 이건 결과예요. 잃어버린 결과 백이 없어졌다. He has lost his bag.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ave you been here?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Have you been here?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Have you been here? 다음에 몇개더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 I studied, am studying, have studied. 아이, 많습니다. 다섯 개 중에 고르는데. English since I was in elementary. 초등학교 이후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영어를 어떻게 왔다? 뭐라고 그랬어요? I, 현재 진행이죠? 그러면 I have studied. have에다가 과거 분사를 써야죠.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in elementary school. 그 다음에 10번. Have you ever, my English teacher? She, 봤다고 말이죠. She saw, seen, sing. 이건 뭐예요? Have you ever? 현재 분사, 현재 완료. 그럼 뭐예요? Have you ever? She saw, seen. Seen이라고 그랬죠. Have you ever seen my English teacher? My friend and I. Have played soccer. My friend and I는 we죠? We have played 축구를 했다고 말이죠. 축구를 have played soccer. 뭐 축구를 했다. 뭐 for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Since 3시간 후에 3시간부터 ever 전에 just 막 before 전에 뭐 이렇게 안 되죠? 그 뭐예요? My friend I have play 해왔으니까 뭐 for 3 hours 3시간 동안이나 축구를 해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어보시니까 다 맞췄는가요? 틀린 것도 있을 것 같은가요? 답을 확인해 봅시다. 다 맞췄으면은 공부를 잘하신 것이고 틀린 게 있으면은 부족하니까 복습을 하거나 되돌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John has lived since가 나왔으니까 John has lived in Seoul since 2000, 2000년 이후부터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다 살아왔다
I have been to movie theater once. 나는 한번 영화관에 한번간 적이 있다. 한번간 적이 있다. She has known him since she was young. 어릴 때부터 그를 알고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뉴욕에 가본 경험이 있느냐? Have you been 경험이 있느냐? 그랬죠? He has been teaching English. 영어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He has been teaching English. 그 다음에 Have you done your homework? 이건 끝냈다 그 말이죠. 끝냈다를 완료했다 그러죠.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아직 안 끝냈니? 이건 안 끝냈니? 예. 그 다음에 He has lost his bag. 백을 잃었다. 어떻게? 잃어버린 결과? 날라갔죠? 없어졌죠? 결과다.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그건 계속 지금도 있는 것이죠. 계속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에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in elementary school.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 왔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해 왔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Have you ever seen my English teacher? 네, 영어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 뭐예요?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이죠?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Have you ever seen? My friend and I have played soccer for 3 hours. 친구하고 나는 지금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고 있다. 지금 3시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웠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완료라는 것은 have나 has에다 과거분사를 쓰고, 많은 경우에 부사가 그 뜻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계속이니, 경험이니, 완료이니 하는 것들을 이 부사가, 마지막에 있는 현자 분사가 아니라 이 부사들을 쓰면은 그걸 쉽게 알수 있다고 그랬죠? 분사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른 예들을 갖다가, 예문을 갖다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를 갖다 계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참고로 have been to가 has gone to고 이건 경험이고 이건 결과다 하는 걸 했고 문제를 함께 풀어봤죠. 그러고 그 정답도 맞춰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푼 결과에 따라서